경찰은 승리와 정준영 등 유명 연예인들의 단톡방에서 언급이 된 이 경찰청 총경을 대기 발령 조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총경은 조사에서 조직에 누를 끼쳤다고는 했지만 금전 거래나 봐주기는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. 계속해서 윤재민 기자입니다. 오늘 조사하면 어떻게 도망치듯 급하게 서울지방경찰청을 빠져나오는 한 남성. 가수 승리와 정준영 씨 등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기욕이 제기된 경찰청 소속 A 총경입니다. 마음 있습니까? 어떻게 받으셨어요? 저기에 누를 끼쳤다고 생각. 실었어. 미안해. A 총경은 지난 2015년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유흥업소 단속 업무를 맡았습니다. 당시 승리 등의 대화방에서 엽업소가 우리 업소 내부 사진을 찍었는데 경찰총장이 걱정 말라더라는 대화가 오갔는데 결국 A 총경이 뒤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. A 총경은 유모 씨를 통해 최종현 씨의 음주운전 보도를 막아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. 유인 씨에게 직접 부탁하셨습니까? 아닙니다. A 총경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까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와 골프를 쳤다며 친분을 인정했습니다. 승리와도 몇 차례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돈을 받고 뒤를 봐줬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A 총경의 휴대전화와 계좌 내역 등을 제출받아 추가 조사하고 A 총경의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따져볼 계획입니다. 경찰은 오늘 A 총경을 경무 담당관실로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. TV조선 윤재민입니다.